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우리 같은 팔자고 한쪽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기생팔자야. 그래서 일부 종사가 힘들어. 그런 팔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8이라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내사주대를 못 풀어먹고 살았으니 고력이 많았겠죠. 우리 언니가 그런 수전이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정 수전이 30대 때 닿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기운이 바뀌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으로 본인이 많이 힘이 들단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람은 좋아서 사람은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덕을 못 받고 이렇게 말하자면 어긋나 자꾸 사람 관계에서 네. 인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막 용어 많이 하네. 인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게 본인은 본인 성격 좋은 것 같지? 좀 예민해요. 네, 조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으로 말했을 때 동자가 앞을 쓴 거야. 애기들 본인 꿈이랑 이런 건 굉장히 잘 맞지? 느낌, 예감, 꿈. 맞을 때도 있고 좀 이상한 꿈을 좀 많이 꿔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해석할 수 없는 에에 꿈. 그냥 이상한 꿈. 그게 산란한 거야. 이렇게 뭐가 산란한 거냐면 주변이 산란한 거야.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우리 같은 영적인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을 할 수는 없지. 근데 그걸 자꾸 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봤을 때는 굉장히 세 보이거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막 이렇게 그런 기운으로 흔들리는 거지. 기가 약한 거지. 네, 귀 약해요. 자기도 잘 놀려고. 기가 약해서 자꾸 그런 기운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게 본인한테 다 틀리진 않을 거야. 사람적인 부분, 그리고 뭐 책에 나온 내용 있잖아. 일부 종사 못하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20대 때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한 남자를 만나서 한 남자의 아내로 이렇게 말하면 살림하면서 그게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삶이잖아. 근데 그게 힘들단 얘기야, 본인한테는. 그런 수전이에요. 본인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병나. 뭐 해야 돼, 항상.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람을 만나든, 자꾸 밖으로 돌아야지, 안에 있으면 자꾸 이게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되는 일이 더 없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 되는 일 없으면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자꾸 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자꾸 살이 깨져. 그렇지 않고선 그냥 이렇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렇게 있다 보면 본인한테 그렇게 좋지 않단 얘기예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욕심도 많고. 인연 같은 건 없나요? 그렇게 안 질렸어? 아니, 그래도 뭐,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는 괜찮을라나 해서. 내 인연은 아니다. 내가 죽을 때내 옆에 있는 백년은 아니다. 본인의 인연은 40 하나에 들어온다. 지금은 수척하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잘안 되겠지만, 마음을 100%다 주면 본인이 손해를 볼것 같아.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어쨌든 지금 당장 근데 내가 이렇다고 해서 당장 헤어지지도 못해. 인연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흔 하나 들어가면서 본인의 인연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 많이 흔들려. 내 주관이, 내 인생의 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은 주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의지를 한다는 얘기지. 다른 걸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100년이 본인한테 되진 않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100년이
100년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41 돼서 만나는 인연이 본인하고는 평생을 갈 수 있는 인연이다. 점은 그렇게 나온다. 심란해졌어. 아니요. 어디 뭐 전쟁이 가도 이렇게 막 얘기를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줘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안 하고 뭐 먼저부터 뭐 인사를부터 해라 하고 막 그런 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본인이 왜냐면 이런 우리 같은 신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점을 보기 쉬운 상대는 아니란 얘기. 본인이. 그 무당을 해야 된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 이게 용군 씨가 지금 촬영 중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조금 말을 가려서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아까 내가 그랬죠. 신기운. 내가 둘 중에 하나다. 화력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다른 무속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윤 씨 기주라면 뭐 지금 난 무당을 하고 있잖아. 무당을 하겠어. 왜냐면 그러면은 내 신간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편안해지려고 신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사주대로 가잖아. 그거. 내 사주가 아닌 내 게 아닌 걸 갖고 다른 옷을 입고 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본인한테 앉자마자 너 신받아야 돼. 내림해야 돼. 앞뒤도 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아무것도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너 그냥 내림해야 돼.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며칠 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면 괜찮을라나 그런 거. 이사하고 내 사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니 막 그럼 어느 방향이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있죠. 올해 운년에 닿는 방향이 있고 본인하고 맞는 방향이 있고 올해 운년에 말하자면 꼭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이 있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계약을 한 상태예요. 네, 계약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오자동으로. 송탄에서 오자동으로. 그럼 북쪽이네? 네. 북쪽은 괜찮지. 괜찮아요? 북쪽은 괜찮아요. 조금 낮이긴 하겠지만 내 팔자가 바뀌진 않아. 조금 이제 트이고 싶어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가위를 자주 눌려서 제가 가위를 눌리는 건 그 턱 때문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 그러니까 막 좀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길을 가고 뭐 저기를 할지를 모르겠지만 지금은 글쎄 원래는 내 사주대로 내 팔자대로 살았다고 하면 20대 후반에 갔어야 돼 우리 같은 길을.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버틴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단했겠어 사는 게. 그치? 못 걸어요. 한 번씩 다리 아파서. 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걸을 정도의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거는 우리 같은 기운을 많이 끼고 든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가 약하다 이렇게 순화를 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귀신의 기운에 많이 놀아나긴 한다.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는 참 적합한 거지. 우린 귀신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건 맞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건가?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화루기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화루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고? 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 때 좀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니 언니? 네. 아니 그 좀 직업이 그런 거라서 얘기를 조금 못했던 거고 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둘 중에 하나야. 인간의 꽃이 되든지 신의 꽃이 되든지. 그러니까 화력에 우리도 똑같아. 우리 팔자라고 별다른 팔자. 그러니까 화력에 있는 건 인간을 위해서 춤을 추고 웃음을 파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상처받을까봐 내가 아까 말을 좀 조심하게 했어. 아니 아니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 무당은 신을 위해서 춤을 추고 웃음을 파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본인이라면 할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는 신의 기생이 되는 게 하늘의 기생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존경받을 수 있고. 근데 하루에는 상처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너무 고되잖아. 힘들죠.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 늦으면 사람은 더 잃을 거고 금전은 더 잃을 거고 건강은 더 내리막을 칠 거야. 근데 신을 받은 사람들의 99%가 알아. 신을 아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해. 근데 아니길 바라고 그냥 개겨. 그러다가 정말 막다른 골목. 이제는 어떻게 회생을 할 수가 없다 싶을 때 할아버지 길을 가. 근데 나는 그게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사를 가서 될 일은 아니야. 이사를 가서 이게 모든 게 내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된다 이건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다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물어보고 싶은 말씀 물어봐. 지금 팩트는 그거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힘들지 않은 거 고민거리 해결해야 되는 방법. 네, 왜냐면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났고 이제 네,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찾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치, 복잡할 수밖에 없지. 지금 상황적으로 이렇게 다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남자 만나는 것도 엄청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은데. 또 100년이 아니라 하니 그것도 걱정스럽고, 맞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다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둘이 서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간다고 해도 얘는 도와준다 했거든요. 글쎄 내 사주대로 살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내 길은 이건데 환경으로 많이 흔들린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하고 그 뒤에 그걸 돌아보는 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나간다고 해도 본인 돈 쌓아놓고 있어? 아니거든. 뭐 안 나가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좀 있어요. 몸 근지럽게 만들고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밤에. 그래 나가야 돼. 그래야 돼. 그냥 억지로라도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걸 때울 수가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때우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 나는 암이야. 그럼 항암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진통제 먹고 버틸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암은 계속 깊어지고 퍼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네요. 본인한테 좋은 얘기 들었다 하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뭔지 알고는 당해야 될 거 아니야? 당하고 있어도 그렇잖아. 고맙습니다. 네.